오세요.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빨리 막 아프진 않은데. 이게 뭘까요? 다시 이게 보세요. 공룡해. 공룡해 나랑. 여보세요? 네? 배꼽이세요? 네, 배꼽이에요. 냄새 나세요? 맡아보시요. 언제 씻었어요? 어제요. 그 배꼽도 씻었어요? 맡아보세요. 진짜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아, 싫어. 똥꼬 냄새 맡게 하자. 아, 왜? 섞어주고 마요네즈로 우유 대신 뿌려주고 좀 연유 색깔이 나와요. 여기 어차피 여기 이렇게 놔두면은 거의 있거든요. 기다려줘. 완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유진이가 급찬했던 토스트를 다시 해줬습니다. 지금 얼굴이 많이 부어서 죄송합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그때 내가 4,800원으로 가격을 책정했었는데 이거는 약간 계란이 좀 더 들어가고 그 옵션을 추가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 5,200원 이런 상황일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아니 먹어볼래? 진짜 부드러운데. 아니 먹기만 못 먹지. 계란이랑 적절한 이제 다른 야채나 햄이나 이런 걸 더 느끼고 싶으면 기본을 시키시면 돼요. 순두부를 먹어요. 유진이의 순두부 먹방 시간 한번 해. 유진이의 먹방 시간. 연기하고 있네. 진짜 맛있어. 밥도 안 먹었어요.
요즘에 코로나 먹어도 배가 불러요. 며칠째 하지? 내가 교정 언제 했지? 6일차 된 것 같아. 6일차 됐는데 그렇게 빨리 막 아프진 않은데 고기는 일단은 꿈도 못 꾸고 먹을 수 있는데 한 두 입 먹잖아. 그 재미를 잃어버려. 씻는 재미? 그러니까 막 아픈 것도 신경 써야 되고 턱도 아프고 막 신경을 온 신경을 곤두세워서 그걸 씹는 거를 하니까 맛이 있다가도 좀 질린다 해야 되나? 아 이걸 이렇게까지 아파하면서 먹어야 되나라는 현타가 갑자기 찾아오면서 오늘은 음식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권한다고? 커피한잔 시켜 먹으러 갈 건데? 테이크아웃 하면 되잖아. 아, 테이크아웃은? 근데 유진이가 이렇게 이쁘게 입은 이유가 뭘까요? 저는 잠옷 촬영하러 가거든요. 발음이 새는 거는 유진이가 교정을 했기 때문이죠. 다시 이해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이쁘게 한번 찍고 와보려고 합니다. 정말 예쁘죠? 아 싫어. 웃어. 사람 있을 것 같아. 어 괜찮네. 센스 있네. 여기 자기야. 여기 봐. 구름 너무 이쁘지 않아? 감성적인 척 하지 마. 하나 감성적이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감성적인 척 하세요. 해요. 나는 구나. 춤을 추는 구나. 꿈을 꾸는 구나. 어머. 러브 토이다. 여긴 사람 있나 봐. 러브 토이 이런 게 왜 이렇게 많아? 자기 이제 돌아가자. 무섭다. 터널 빼주자. 그래. 오빠. 오, 대박. 착한 일 했네? 저거는 그냥 바람으로 넘어지는 게 아니야. 쟤? 뭐 찾냐고. 응! 헐, 나쁜 사람. 이게 아니다. 친구다. 이게 아니다. 오징어네.